쭈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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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우리 딸 잘 먹으니까 보기가 좋네. 저도 한 그릇 더 주세요. 아, 굶적 굶적. 넌 그만 먹어. 응. 워낙 입이 짧아서 뭘 먹여야 하나 매일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우리 딸이 요즘 너무 잘 먹어서 보기가 좋아. 요즘 따라 입맛이 싹 도는 게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라니까요. 아, 요즘 잘 먹긴 하더라. 너 살쪘냐? 어떻게요, 알았어? 역시 살찐 게 맞았구만. 나 3kg밖에 안 쪘는데 많이 티나? 멧돼지 같다야. 여기까지만 먹어야겠다. 엄마 잘 먹었어요. 뭐? 아 그만 먹게? 아이 친구들이랑 요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. 약속 시간도 다 내고 해서 여기까지만 먹어야겠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와. 너는 왜 애한테 괜한 말을 해서 시무룩하게 만들어? 이년 넌 몇 킬로 쪘는데? 몇 킬로 쪘냐니까? 얘들아 일찍 왔네? 그런 편이지. 앉아. 우리 이주만 아닌가?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다. 마실 거부터 시키자. 뭐 마실래? 나는 나. 그럼 나도 아 마셔야지. 요로로 너는 뭐 마실래? 난 청포도 헤이드. 너 청포도 헤이드 칼로리가 몇인 줄 알아? 너무나 애들을 모를 줄이야. 녀석 모의모나 면회사색이 되고 마셔라. 왜? 저보다 애가 같은 액상과당을 마시면 지게 다리 찐 잠깐 요로로. 너 살쪘어? 어떻게 알았어? 살찐 거 맞았구나. 밖에 잘 먹었나봐. 그러고 보니 살이 좀 찌긴 했구나. 꼭 계약인데 너 어떡하려고 이래? 그냥 평소보다 입맛이 더 돌아서 열심히 먹었더니 좀 쪘나봐. 그렇게 티가 많이 나? 다녀왔습니다. 그렇게 많이 쪘나? 오빠 진짜로 나 살 많이 찐 것 같아? 덩덩하게 살이 좀 오르긴 했지. 짜증나. 비켜. TV 보게. 봐도 돼? 네. 아. 지. 짜증나. 우와 진짜 예쁘다. 다들 엄청 말랐네. 아 너와는 다르게 말이야 그지? 아 조용히 하고. 요즘은 저 정도면 말라야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구나. 그래 좋았어. 다이어트 시작이다. 그게 돼? 되고 말고. 지 짜증나. 열심히 샐러드만 먹어가면서 운동한 보람이 있는걸? 방학 때 쪘던 살이 다 빠졌잖아. 친구들이 날씬해졌다고 놀라면 어떡하지? 요루루 학교 늦겠어. 빨리 학교 가야지. 네. 얘들아 안녕. 좋은 아침. 어 요루루 좋은 아침. 어? 요루루. 맞아 나. 얼굴에 뭐 묻었어? 알려줘서 고마워.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이야기 중이었냐면 요 앞에 새로 생긴 카페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? 거기 알바생이 글쎄 진짜 잘생겼다는 거야. 뭐야 살이 뺐는데 왜 안 알아봐주지? 살찐 건 금방 알아봐시면서 열심히 뺐는데 살이 빠졌다거나 날씬해졌다거나 예뻐졌다 뭐 이런 걸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요루루 어떻게 생각해? 그게... 얘들아 안녕. 방학 잘 보냈어? 여신아 잘 보냈지. 넌 어떻게 더 예뻐져서 왔어?
기집애, 예뻐질 때가 어디 있다고? 더 예뻐져서 왔어! 질투나갱! 알아봐주니까 좋은데? 열심히 다이어트 했거든. 다이어트? 나도 했는데. 얼마나 뺐길래 그렇게 예뻐진 거야? 아, 원래 45kg였는데 이번 방학엔 좀 더 욕심내서 5kg 더 감량했지. 헐, 그럼 지금 40kg야? 그지, 나 키가 165 아니야? 진짜 날씬하다, 날씬해. 부럽다. 아,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자기관리인걸. 내 친구들이 부른다. 좀 이따 봐. 근데 키 165에 몸무게 40이면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요즘은 마른 게 대세고! 마른 게 무조건 예쁘다고! 마르지 않으면 죄! 죄야! 그렇긴 해. 요즘 이처럼 빼려면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만 해야겠지? 그래, 여신이에 비하면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도 아니야. 여신이는 나보다 키가 한참 더 큰데도 40kg잖아? 나는 키가 더 작으니까 37kg까진 뺄 수 있을 거야.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만 하면 된다고? 좋아, 해보자. 예뻐지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자, 밥 먹자. 오늘은 신경 좀 써가지고 수제버거 만들어봤는데 어때요? 와, 맛있겠다. 잘 먹을게, 여보. 잘 먹겠습니다. 오독오독, 오독오독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우와, 우와, 오독오독해. 역시 개사료라 그런다. 유야, 속이 또 안 좋아? 왜 밥을 안 먹고 있어? 그게... 내 속이 또 안 좋아요. 요즘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하네. 어디 아파? 아니요. 엄마, 쟤 다이어트 한다고 밖에서 굴른 거임. 아, 진짜 짜증. 속 안 좋다고 밥 걸은 게 꽤 됐는데 요르륵 너 계속 밥을 안 먹은 거야? 이게 며칠째야. 요르르, 계속 그렇게 밥 걸으면 몸에 안 좋아. 얼른 먹어. 아, 얼른 먹으래도. 리아야, 개만 맛있어? 오룩오룩하네요. 프리미엄 사료나 좀 다르네 오늘은. 요걸레 조금만 먹어도 억지로 토해내니까 위가 점점 아파지는 것 같아. 그래도 예뻐지려면 어쩔 수 없어.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. 3kg밖에 안 빠졌잖아. 어떻게 해야 살이 더 빠지지? 물도 안 마셔야 하나? 그래, 물 때문에 더 많이 안 빠지는 거야. 살 많이 빼서 더 예뻐질 거야. 예뻐지기 뭐가 예뻐져? 아픈 사람처럼 삐쩍 말라가지고. 엄마, 자, 봐.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정말 예쁜지, 거울에 비춘 내 모습이 정말 예쁜 거 같니? 뚱뚱한 것보단 나아요. 이렇게까지 빼지 않으면 요즘은 자기 관리 안 한다, 뚱뚱하다고 욕먹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남들의 평가로 스스로를 괴롭히면서까지 살을 빼겠다는 거야?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뻐지겠다는 거야? 요르르, 너는 그렇게 스스로를 매질하며 살을 빼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딸이야. 그러니까 이런 건 그만하자, 알겠지? 네, 엄마.
오늘은 돈가스네. 잔반 없는 날이 짱이라니까. 돈가스? 칼로리 엄청 높을 텐데 이거 먹어야 되나? 그러니까 말이야,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야, 영롱아. 한동안 먹을 거라곤 전혀 입에 안 대더니 다이어트 그만 뒀나 보네. 갑자기 그렇게 먹으면 살이 엄청 찐다. 아, 몰라, 그냥 먹을 거야.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까진 살 안 빼려고. 생각해보니까 난 충분히 예쁘고 날씬한데 왜 더 살을 빼야 하나 싶더라. 앞으로는 건강하게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서 운동도 할 거야. 야, 너희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게. 내가. 아니야, 누가 안 먹는데? 먹을 거야. 먹을 거야. 나는 그만 먹을게. 오, 한 개 더 남았다. 이것도 내 거야. 남들의 눈에 예뻐 보이고 싶어서 스스로를 해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해왔던 저는 스스로를 좀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배웠답니다. 오묘하지만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